아니야, 네. 원래 이렇게 뭐 좀 태운 맛으로 먹는 맞아요. 거죠.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일단 쌈 어때? 난 쌈으로 좀 먹어볼래요. 너 주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아, 진짜? 아, 삼합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 쓴맛은 뭐야? 아, 뜨거워. 저덕에서 나는 것 같다. 저덕에서 탄 맛 말고는 아주 맛있는데? 저덕이 원래 좀 쓴맛이 있잖아. 더 재웠어야 되나 봐. 좀 늘었어. 야, 우렁도 한번 궁금하다. 먹어보자.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수영아. 와, 이걸 얘가 만들 줄 알다니 정말 신기하네. 유리한 식탁 온다고 공복에 왔더니 너무 배고파. 이거지. 이 면상. 너무 맛있겠네. 네가 먹었던 그 맛이 나왔으면 좋겠다. 웃음이 나는 맛. 맛있어. 와, 난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지? 와, 맛있네. 수영아. 열무김치 있으면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있어? 없어. 있어? 다이어트 하신다고. 다이어트 언제 시작했어, 너? 다이어트 내일 봐. 요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 너 요즘에 골프 안 쳐? 두 달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지. 아, 진짜? 너무 더워서 최근에 7월 말? 아, 8월 초에. 할 만했어. 그나마 비 오는 날 쳐서 할 만했어. 쌈을 어때? 가로로 먹어?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쌈을 어떻게 이렇게 먹지?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 미안. 예쁜 것만 내보내주세요. 새롭게 뭐 하는 것도 있어요? 둘이 뭐 테니스를 친다거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이 안 하려고 하죠. 굳이 뭐 10년을 봤는데 취미까지 같이 하면 오늘도 왜 왔나 싶어. 근데 같이 하고 싶은 거 있다면 뭐야? 같이 하고 싶은 거? 아니 효연이가 나와가지고 올해 소망이나 올해 이루고 싶은 거나 올해 하고 싶은 거 물어봤더니 올해가 가기 전에 멤버들하고 꼭 좀 치고 싶다는 거야. 골프를. 골프를? 8명이서 같이. 8명이서? 좋지. 내 말이.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 진짜 그런 날이 오면, 그지? 써니, 효연, 유리, 수영은 치는 것 같고 태연이 관심 있다, 골프에? 의외로? 진짜? 얘기를 해보면 안 할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시작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 유나도 관심 있어. 진짜? 유나도? 서연이 레슨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그리고 치빠니는 7명이 간다고 하면 그냥 갈 것 같아. 맞아. 안 배워도. 맞아. 치빠니도 하면 잘할 것 같긴 한데. 수영이랑 하고 싶은 건 수영이랑 최근에 티파니랑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다는 거야, 둘이. 너무 재밌었어. 되게 부러웠어. 그래서 같이 가보고 싶다. 여행. 근데 또 3명, 4명은 또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근데 같이 가면 좋잖아. 4단계 풀리면 가야지. 이거는 다시는 같이 하지 말자. 이건 다시 같이 하지 말자? 가수? 같은 팀? 프로인데? 농담. 장난. 뭐 있지? 이런 거 같이 하지 말자. 없어.
아, 수영이랑 사진 찍기 싫어. 수영이랑 사진 찍기 싫어. 왜? 수영이 네. 사진 너무 까탈러워가지고, 까탈스러워가지고. 나랑 사진 찍기 싫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찍어주는 걸 못하겠다는 거지? 내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못 찍는 거라고 생각해. 정도껏이어야지. 아, 나랑 수영이랑 효연이랑 연희 언니랑 골프 나가서 수영이를 누가 찍어달라 그런 거야. 나도 내가 얘네 실컷 찍어줬거든. 너무 예쁘게 나온 거야, 막. 진짜 막 서봐, 서봐. 진짜 내가 막 내 골프는 안중에도 없이 진짜 막 걸어와, 예뻐, 웃어, 서로 마주봐 이러면서 다 찍어줬거든. 에이컷, 자기들 에이컷에 나니까 마음 편하잖아. 나도 좀 찍고 싶은데 진짜 이러는 거야, 진짜. 어디 있지, 내 핸드폰? 야, 됐어. 언제 그랬어? 진짜. 야, 수영아, 수영아, 야, 걸어봐. 자기 공 어디 있는지 봐. 아, 아니야. 야, 됐어. 야, 근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봐봐. 세상 성의가 없는 거지. 아니야. 사실 우리 셋 중에 그닥 그 사진을 잘 찍는 멤버가 없었던 거야. 근데 수영이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도 사진을 좀 잘 찍어. 비교적. 나 잘 찍지. 비교적 좀 잘 찍는 애야. 마음을 담아. 이게 내 인스타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난 찍어줘. 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 다 담아도 그게 안 돼.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좀 그래. 연희 언니는? 연희 언니는 마음 안 담냐고. 연희 언니 셀카에 자기 마음 안 담냐고. 아니잖아. 안 담아. 안 담은 거야, 그거? 그건 안 담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절박하지가 않잖아. 자기 셀카에? 셀카에. 너무 예뻐서 그냥 뭐. 맞아.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자기 얼굴을. 근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 사진 못 찍으면 진짜 짜증나. 뭔지 알지? 어딜 나랑 여행을 가려고. 왜? 네 사진 못 찍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행 갈 때 무조건 사진 예쁘게 찍어줘야지. 진짜 나 같은 사람 분명 있을걸? 보는 사람들 중에. 그죠? 이게 상대평가라서 그래. 내가 네 앞에 있으면 작아진다고. 알았어. 알긴 하냐고. 너무 잘 찍어가지고. 너를 만족시키게 찍어주는 사람 누구? 티파니. 티파니 잘 찍어. 아, 그건 이해한다. 그리고 디렉션이 좀 정확해. 눈에 힘 풀어. 맨날 눈에 힘 풀어. 나 예뻐. 너 예뻐. 막 이래, 옆에서. 나 그럼 웃겨서 못 찍겠는데. 나 처음에 웃겼다? 그래서 내가 웃잖아? 그러면은 웃지 마. 그래. 쑥스럽지 않아. 괜찮아. 근데 사람들 다 있는 카페에서. 진짜. 사람들 다 날 쳐다봐. 그럼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니야. 수영 스타에 올릴 사진 찍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거기서 안 쑥스러워. 괜찮아. 철판. 막 이래. 그런 말 어떻게 알아? 그런 말을 어떻게 배운 거야, 도대체? 철판. 예뻐. 눈에 힘 풀어. 계속 이래. 그러면 나도 처음에 아, 막 이랬다. 근데 지금은 익숙해. 아, 오케이. 난리 났어, 막. 맞아. 티파니 또 그런 게 있지. 그런 점이 있지. 너 혹시 지금 한번 찍어 달라고 한번 해 보면 어때? 지금? 한번 찍어 볼까? 내가 널 찍어 주고 네가 날 찍어 줘 봐. 아, 그래. 디렉션 하듯이 해 줘. 됐어? 예쁘고 됐어요? 그냥 벌써 나왔어? 네, 저 찍어주세요. 너 일단 각도가 틀려먹었어, 봐봐. 알았어, 찍고 나서. 얘기해봐. 해봐. 알았어. 지금도 예뻐. 아, 내 눈엔 네가 예뻐. 왜 그러는 거야? 각도. 예쁜데? 야, 이거 45도 각도 아니야? 열심히 한번 볼게. 됐다. 나왔어. 볼까 한번? 너 그래도 그 다음 나랑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기려고 이러는 거냐고. 진짜 레알이야? 예쁘지? 이거 보세요. 자, 똑같이 둘 다 먹는 상황이에요. 둘 다 먹는 상황. 수영이를 이렇게 찍어줬어요, 유리는. 제가 찍은 유리는 일단 구도를 봐주세요. 구도. 봐봐. 아,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긴. 야, 그리고 여기 뒤에 야, 잡동사니랑 지저분한 거 다 나왔다, 야. 아, 그러니까 잡동사니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응, 그 너가 찍은 거 보여줄까? 너 지금 밥상머리에 있는 휴지 다 나왔는데? 밥상머리에 있는 휴지야. 야 상추, 그리고 그랬다. 아 그건 알겠다. 상추 쪼가리가 다 나왔는데 유리야. 아니 나는 한번 교습을 해줘봐.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각도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왜곡이 일어나면서 너의 머리가 커 보이잖아. 그렇지? 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아 오케이. 딱 이렇게. 그리고 크롭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구도만 좀 예쁘게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구도도 충실하지 않고. 근데 이 사진 끝에 내 머리를 맞추면 어떻게 해? 어떻게 쓰라는 거야? 어? 사진 끝에 여기 500을 좀 줘야 내가 세븐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뭔 소린지 알지? 아, 심지어 알겠다. 머리도 크게 나온다. 그치? 보니까. 어. 전신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건데? 아, 전신은? 전신도 이렇게 거의 이렇게 거의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찍어야 이렇게? 그나마 사람이 좀 길게 잘 나와. 아 솔직히 전신은 너를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너 길쭉길쭉해서 되게 그래서 대부분 너무 사람들이 너무 성의 없게 찍는데 그래서 이제 남이 찍어준 내 사진 이제 거의 못 쓰지. 유리안 식탁 어서 오세요. 네. 그래 결심했어. 솔시 선택하기 누구에게 먼저 달려갈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 태연. 아니. 왜? 진짜? 응. 태연은 그냥 길에서 혼자 한 시간째 잘 되게 걷고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을 걷는 시간 이런 거 부르면서 걷고 있겠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저거는. 그렇네. 원래도 잘 걸어, 혼자. 근데 선이 일단 울고 있잖아. 가야지. 뭐, 어떡해. 그치. 아, 근데 난 저 집에서 혼자 종일 울고 있는 선이 모습에서 너무 상상이 안 가길래. 써니는 그냥 술잔을 기울이며 있겠지. 무대 뒤에서 괴롭힘 당하는 서연. 무대 위에서 싸우고 있는 유나. 하나, 둘, 셋. 서연아. 뭐야? 무대 뒤에서 괴롭힘 당하면은 이제 막내니까 난 좀 단순하게 달려가야지 라는 생각. 너는? 유나가 무대 위에서 싸우면 안 되지. 싸울 일이 없지, 사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싸우면 안 되지. 어떤 싸움을 너는 상상했어? 짧은 시간에. 머리끄댕이. 아 진짜 격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서현 무대 뒤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도 지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나는 무엇보다 사람들한테 보이냐 안 보이냐 때문에 나 너무 중요해서 걱정이네. 일단 유나를 말리고 그 다음에 서현이를 구하러 갈 것 같아. 방탄 콘서트 같이 가자는 효연, 방구석 콘서트 같이 하자는 티파니. 하나, 둘, 셋. 효연. 왜? 넌 뭐야? 방탄 콘서트 갈 수 있어, 평소에? 나 갔다 왔잖아. 아, 갔다 왔어? 그만 말하란다. 왜? 쑥스럽다, 너무 쑥스러워? 또 야물딱지게 혼자 갔다 왔네. 너는 또 방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냥 일단 효연이랑 공연을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방구석 콘서트를 티파니가 할 리가 없어, 일단. 아니, 한다는 전제하에. 그치? 너도 1번, 2번 생각 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나는 티파니랑 방구석 콘서트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되게 화려한 거 같이 하고 싶어. 오히려 화려한 거? 사실 여기에 이름만 바뀌어서 방탄 콘서트 같이 가자는 티파니, 방구석 콘서트 같이 하자는 효연 해도 무조건 티파니. 맞아. 방탄 콘서트 같이 가는 거. 맞아. 그치? 맞아. 마지막. 하루 종일 우는 유리랑 여행. 하루 종일 칭얼대는 수영이랑 여행. 와. 유리. 우는 유리. 그치? 왜? 우는 게 나아. 칭얼대면 힘들어. 극현실주의지. 극현실주의. 우는 게 나아. 진짜. 차라리 울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위로해주고 그만 울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칭얼은 힘들어. 칭얼 힘들어. 근데 수영이가 칭얼대면 좀 귀엽지 않나? 심지어 길쭉해. 장신이 칭얼대. 아 정말. 힘들어. 안 되지 힘들지. 패스! 싸우는 전화 끊어버린 남자, 전화 안 끊고 계속 들고 있는 남자.
하나, 둘, 셋. 아래. 근데 이건 너무 분명한데? 그러니까 전화를 안 끄고 계속 들고 있는 게 좀 저게 약간 단점이 있는 복인가? 미련함에 포커스를 둔 건가? 딱딱한 거지. 뭐라고 딱 얘긴 하진 않지만.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건 좀 너무해. 그지? 그래서 나도 전화를 끊어버리는 건 너무해. 끝났어요? 네, 끝났고 계산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계산을 한다고요? 계산하자. 언제나 사이좋은 소녀시대의 최근 단톡방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는? 가장 핫했던 이슈? 사실 우리에 관련된 일인 거지, 뭐, 그치? 일. 일이 가장 핫했는데 유퀴즈에 우리가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뭐 거기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게 가장 핫했던 것 같은데. 각자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소녀시대 무대가 그리운 순간도 있을 것 같다. 뭐 유닛 무대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멤버와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봤는지. 콘서트 때마다 화제됐던 샤이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 많을 것 같은데. 대표자로서 좀. 샤이 리더로서. 제가 리더예요? 지금 정했어. 왜 샤이겠어? S가 앞에 있잖아. 나도 샤이를 하고 싶은데 얘가 싫다 그랬어. 언제 그랬지? 언제 그랬더라? 어? 하기 싫은 이유를 얘기해봐. 역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해봐. 야, 얘기해봐. 얘기해. 너 지금 얘기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일단 어쩌면 비웃음 당할 수도 있겠다. 야, 왜? 아니, 너가 생각하는 샤이와 내가 생각하는 잠깐 찰나의 샤이가 다를 수 있잖니. 우리 그렇게 깊숙하게 얘기한 적 없잖아, 그지? 내가 생각하는 샤이는 약간 그 뭐가 이렇게 괴짜스러워. 아니, 그렇게 안 만들면 되잖아. 그런 방법도 있지. 멋있게 택해서 이길 수 있어. 멋있게 잘해가지고 택해서 이기면 되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샤이에 꼭 국한되지 말고. 혹시 너가 뭐 유닛을 하고 싶다면? 뭐. 아니, 샤이에 자꾸 티파니가 끼고 싶어해. 샤이 뒤에 티를 붙여서 시트로 만들자고. 아, 웃기다. 아니, 나는 서현, 유리, 유나, 수영. 그거 좋지. 우리 장신 아니야? 장신. 이제 뭐 막 그 키 작은 애 때문에 막 출출 때 막 괜히 힘들어서 다운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맞다. 너 너무 고생했잖아. 나 너무 고생했지. 우리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 다운해야 되는데. 뭐 근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쳐야 돼. 그러면 수영이가 태연 옆에서 춘다. 그러면 이제 거의 바닥을 기어야 돼. 막 빨리. 진짜 거의 뭐 이렇게 태연 센터인데 내가 옆에 섰다. 그러면 보통 뭐 따단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태연 옆에 서면 이제 막 이렇게. 맞아. 거의 이 정도? 그래서 내가 라이언한테 때 진짜 힘들었던 거 뭔지 알아? 이래서 유나랑 둘이 앞에서 일어나잖아. 근데 태연이를 가릴까 봐. 어떻게 했어? 이게 이 중간 높이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아예 일어나든지 아예 미치든지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빨리 이렇게 일어나든지. 뭔지 알지? 너무 알아. 그래서 이제 내 힙을 이렇게 열어줘서 태연이가 가운데 보이게 해줘야 돼. 기억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첫 시작 부분. 그러니까 다운을 좀 심히 많이 해야 돼서 내가 좀 너무 서러웠으니. 맞아. 장신 라인으로 이제 서현이가 보컬을 하고 유나, 유리, 수영이. 너무 웃기다. 아, 좀 신박한 조합이긴 하네, 그치? 신박하지. 이름은 뭐야? 그러면 이름을 또 뭐 어떻게? 이름은 이제 뭐 Y, Y 우리가 지금 더블 Y. 더블 SY. 더블 SY. 너무 웃겨. 더블 SY. 더블 SY 괜찮다. 콘서트 한번 열면 약간 장신 라인으로 좀 멋있는 어떤, 그치? 네, 천상지휘 노래 한번 가야죠. 부메랑이라서 해야 되지? 부메랑 좋다. 그거 왜 또 우리야? 부메랑. 유리안 시타, 어서오세요. 달라진 것과 여전한 게 있어? 달라진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난 뭐가 있어? 달라졌냐면 멤버들에 대한 어떤
그래서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 그래? 예를 들면 좀 인정하는 거지, 서로의 다름을. 아. 근데 예전에는 데뷔 초반 때는 좀 이렇게 뭔가 하나같이 했으면 좋겠고 다 똑같이 맞췄으면 좋겠고 어떤 단합력 이런 걸 되게 위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뭐 그냥 뭐 일정이 너무 바빠서 뭐 참여하지 못해 그래도 좀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없어졌다던가 아, 그런 것도 이해하고, 있잖아. 이해하고 맞아. 아, 좀 다르다 나랑 좀 존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그런 지점들? 맞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치?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좀 크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보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서로를 볼지 몰라가지고 그냥 한 5년 보다 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3년이면 충분했지 뭐. 큰일 날 소리. 근데 이제는 진짜 평생 볼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평생 볼 내 친구들, 평생 볼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맞아, 맞아. 좀 차이점이지. 맞아. 오히려 좀 떨어져 있으면서 애정도가 더 맞아, 많이 맞아, 생겼지.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좀 더 소홀할 수도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맞아. 근데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더 서로 맞춰가는 것 같아.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그 아프지 말고 그랬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어떤 자기의 그냥 자기의 방향성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 활동을 좀 꾸준히 오래 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고. 아, 다 잘 살고 있어. 이런 소망이 좀 더 커진 것 같아. 유리안 식타 어서 오세요. 야, 이거 너가 한번 찍어봐. 어떻게 또 잘 찍는 거야?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리안 식탁 또 오세요.